내 인생을 바꾸는 것도 내 삶을 바꾸는 것도 뭔가를 이루는 사람의 힘도 불행해지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다 말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 말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죠. 또한 생각만 해도 암세포가 자란다고 하죠.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픈 사람이고 아픈 사람들이 천재적으로 잘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설명하는 거랍니다. 근데 아파 죽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몸의 세포들이 내가 아파 죽겠다 하니까 아 얘가 죽고 싶어 하나 봐 이렇게 인식하고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할 거라는 걸 아시는 분 계세요?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행복해지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듯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많은 알아달라고 하죠. 오늘 내가 너무 행복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파본 입장으로서 오랜 시간 명의를 찾아 닥터 쇼핑도 하고 건강염려증,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로 통증을 달고 살기도 했답니다. 웃음은 있을 리 없죠. 운동이 될 리도 없죠. 25년 동안 유지해온 나의 몸무게는 이미 산으로 간 지 오래되었고요. 점점 불어가서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예전의 몸무게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속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긍정학원이란 의미를 알기 이전에 알 수 없는 골반 통증으로 2년 정도를 24시간 통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증상, 명의란 명의분들은 다 예약해두고 MRI, MRA, CT, 뭐 엑스레이는 기본 몇 달을 기다려 CD 구워가면서 의사분들을 찾아가도 또 다시 반복되는 의료 관광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치만 저는 너무나도 쑤시고 저리고 전기가 오는 듯 골반 밑으로 두 다리가 하지 불안증처럼 끙끙 앓으며 정말 정신과 약으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카페를 가입해보니 인공 골반 수술 얘기도 나오고 등등등 운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 뭐 힘을 내세요. 진통제는 무엇을 드세요? 뭐 그것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어디 병원 선생님이 쪽집 계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누워만 있다 보니 부어오른 몸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조차 없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아플 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회복이라도 하자 라는 생각을 2년 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만보 걷기를 즐겨 하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마세요 해서 계속 누워있던 나 자신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더라 통신은 이제 그만 믿고 다시 움직여 보기로 했어요. 한 겨울에 층층 감고 하루에 30분씩, 그 다음날도 30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서 1시간, 2시간 점점 늘려갔습니다. 물론 잘 때도 아파오던 통증이 걸을 때도 찾아왔고, 저는 무시하려 이어폰을 꽂고 다른 곳에 집중하려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온 감각을 다른 곳에 집중을 시키며 천천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길 3개월 정도. 정말 몰라보게 아파오던 저의 관절은, 다리는 씻은 듯이 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카페 분들께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저와 증상이 워낙 다른 분들이시고, 그분들은 정확한 병명이 많은 분들이 계셨고,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셨고, 저는 어딜 가든 병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기에 제가 감히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권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용기를 내어서 글이라도 한번 써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듯 해보자, 될 거야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원하는 걸 결국을 얻음을 저는 경험을 했답니다. 긍정화근을 실천해 보기로 한 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이루어낼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함께 시작하시고 함께 성공하시고 뜻한 바를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울하다는 내 생각에 빠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땅굴 파는 일을 멈추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긍정화근을 들으시며 따라해보아요. 따라하는 것이 힘들거나 쑥스러우면 그냥 틀어놓고 자장가 삼아 들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프면 밤에 잠이 더 안 오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믿고 그걸 말하고 반복하고 늘 기억하고 계속 예쁘고 좋은 일, 사랑이 넘치는 일은 계속 상상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울하고 슬픈 일이 아니라 이미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번지도 없는 불법 판잣집에서 태어나 매우 힘겹고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센진이라며 차별과 멸시를 받았으나 그는 이에 기죽지 않고 늘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남들이 허풍이라고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항상 그에게 너는 천재다 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신뢰를 듬뿍 받으며 자신 스스로를 성공한다고 믿었기에 그는 항상 자신감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말과 생각은 일종의 에너지적 존재이며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파동은 물결로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만약 조그만 조약돌을 호수에 던지면 물결의 파동이 금방 사라지지만 아주 큰 바위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물결이 물가까지 도달합니다. 따라서 확언이란 자주 말할수록 글로 써놓고 자주 볼수록 또 내가 바라는 모습을 자주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점점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내어 그 효과는 강력해질 겁니다. 긍정 확언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행복,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깊게 감사드리며 내게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음악 들으시면서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